최대성 씨에게 따라붙는 안타까운 단어가 있습니다. 네네 있죠 있죠. 그 단어는 바로 통편집. 네. 편집. 네 편집. 예. 네. 뭐, 뭘 나가면 다 편집이에요. 네. 근데 이거는 편집 안 하시는 거죠? 아니요, 아니요. 아, 혹시 몰라요. 혹시 몰라요. 안 돼요. 그거 혹시 몰라요. 혹시 안 됩니다. 네. 그러면 안 돼요. 예. 오늘 전국 탑10 가요쇼 어떻게 보면 MC 재량으로 네. 편집 없이 우와. 자기 PR 시간 개인 시간 드릴게요. 와. 잠깐만 또 갑자기 하얘지게 편집될 것 같은데. 갑자기 네. 긴장되시는 거예요? 갑자기 긴장이 이렇게 멍석을 사실 깔아주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. 안 돼요. 네. 아주 편집 안 되게 말씀 네. 부탁드립니다. 자 그러면 잠깐 잠깐 네. 혹시 대성에게 뿅 갈 준비 되셨습니까? 네. 아 되셨다고요? 예. 저 대성에게 뿅 가시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. 예. 많이 사랑해 주시고 최대성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